열심히 싸웠습니다, 진짜. 15분 싸울 생각을 전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상대방이 계속 움직이고 계속 힘을 쓰고 눈빛이 보이는데 지지 않겠다는 투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지지 않겠다는 투지거든요. 그 투지를 보면서 저는 더 커졌어요. 지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진짜 힘을 많이 썼습니다. 체력적으로는 괜찮았는데 1라운드 끝나고 뭐가 얹혔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토가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라운드 하는데. 그래서 막 중간에 시합 돌려보면 피스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입에 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입안에서 맞추느라 아휴 막 힘들어가지고 지쳐서가 아니라 막 혓바닥으로 맞추고 있었거든요, 피스를. 대각선으로 껴서 막 돌아가 있어가지고 다시 막 끼고 아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토할 뻔했어요. 시온이한테 1라운드 끝나고 토할 것 같다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가 얹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살짝 그러네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시합하면서. 근데 상대방 진짜 잘했어요. 와, 제가 전 상대보다 이번 상대가 세다고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선수 진짜 세더라고요. 뭐 일본에서도 제가 소문났나 봐요. 유리턱이라고. 이 친구들 눈빛이 나를 어떻게 난데 맞추면 보낼 수 있겠다고 이런 눈빛으로 달려드니까. 근데 제가 유리턱이 아니라 나카무라 다이스케가 저 두 번째 다운 시킨 펀치는 진짜 교과서였어요. 그걸 맞고 쓰러지지 않은 제가 맷집이 좋다고 평가를 해야지, 그거 맞고 쓰러진 제가 맷집이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게 뭐 조규준 선수와의 그냥 시합이었다면 1라운드에 넘겼을 때 끝나지 않았을까요? 뒤에서 떠드는 애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뒤에서 떠드는 새끼들을 유튜브 보면서 이 새끼 져라, 아 좆대라 막. 왜냐면 제가 짐으로서 사람들이 날 욕하면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길 수 있는 상대랑 매번 싸워서 용기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질 것 같고 두렵고 리스크가 있는 싸움을 이겨내고 하는 게 용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거고, 걔들은 그래서 뒤에 있는 이유예요, 진짜로. 제가 약간 이상하나 봐요. 약간 누가 날 긁으면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레벨이 야 그냥 무시해 옆에서 그러는데, 저는 약간 이거 너 진짜 나 이길 수 있어? 그럼 해보자. 나 상관없어, 나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전에도 보시면 이성철 선수랑도 그냥 싸우고, 뭐 나카무라 다이스케 선수랑도 그냥 싸우고, 저는 재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번에도 러시아 다게스탄 9승 1패짜리 프로필이 왔어요 저한테. 애는 어때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 경기 패 막 애매하면은 뭔가 더 하기 싫어요. 근데 와 완전 센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비자나 파이트머니라 이런 게 좀 워낙 터무니없이 부르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근데 유키 선수는 저랑 그냥 바로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선수 진짜 보통이 아니겠구나 했는데, 와 생각보다 와 장난 아니었어요. 잘하더라고요 진짜. 아 이게 티켓값이 싼 게 아니잖아요. 10만원이고 매번 시합장을 이렇게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담감도 있었어요. 이 스포츠를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싶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흥미나 이런 걸 제가 더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막 중간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아씨 이 치면 X된다. 이게 체육관 내일 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래요. 증명하지 않은 무술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원투 누구나 치죠. 근데 메이웨더가 치는 원투랑 제가 치는 원투 다르듯이 회원님들이 치는 원투랑 저랑 치는 원투는 다르다. 저는 막 그래요. 많은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와서 이거를 갈고 닦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가르치는데, 뭔가 치면은 저도 말로만 떠드는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될까봐 중간에 막 머릿속에 더 해 이 새끼야 더 해, 지고 차라리 창피할 바에 그냥 더 해. 끝나고 약간 멍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뭐 기절했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던 거, 잠깐 멍해서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로. 제 역량의 이상을 더 발휘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22년 8월 달에
방재혁 선수가 5연승 하고 있을 때 타이틀전에서 그때 9대1로 다 제가 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루 전에 타이틀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때 솔직히 싸움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아, 질까봐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런 저한테 들어가기 전에 화가 나서 울기도 했어요. 타이틀전이라서 약간 설렘 밤도 있고 막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내가 맨 처음에 격투기 했던 이유가 잘하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잘하는 애들한테 아, 질까봐 아,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말로는 어, 할게요. 하지만 속 안에는 아직은 애송이구나. 그런 생각에 약간 울컥했던 기억도 있고 그걸 이겨냈던 기억이 있어요. 방재혁 선수가 그때 굉장히 잘하는 11승 2패 맥그리거랑 같은 팀 애를 막 이기고 엄청 상승세였어요. 그때 이기고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신승민 선수한테 졌잖아요.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 생각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의 실력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근데 그때 잘 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져야 될 싸움에서 운으로 이기면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승리에는 운과 실력이 따는데 저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시합을 지고 그래서 방법이 없다. 나는 그냥 나의 실력을 계속 키우는 게 답이다. 그래서 이겼을 때 온전히 다 내 실력이라고 또 믿지 말고 운이 날 도와줬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자 해서 그 패배 이후로 진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운이 그날 굉장히 안 좋아도 그냥 어, 나 믿어. 내 실력을 믿어. 약간 이 정도만큼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저는 저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시합도 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뭐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시합 중간에.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실력인 것 같아요. 나의 실력을 믿고 나의 팀원들을 믿고 우리의 훈련을 믿자. 저희가 남들이 봤을 때 다 20대잖아요. 그래서 팀 자체가 굉장히 프리할 것 같고 아 얘네 그냥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떠들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데 진짜 격투기 오타쿠 새끼들끼리 모여서 격투기를 맨날 봐요 저희는. 그래서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국내에 뭐 시합을 다 보니까 누가 좀 괜찮은 거 써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저희 바로 토론하거든요. 이거 어때? 이거 괜찮은 거 같지? 에이 이거 알고 쓰는 거 같아? 아니면 그냥 감으로 쓰는 거 같아? 근데 우리는 알고 쓰자. 모르고 쓰지 말고. 그래서 그거 훈련할 때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가볍게 이거에 임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열심히 해요 저희. 그래서 시원이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같고 저도 이기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 시합에 제가 몇 대 맞았으니까 또 이거 다 같이 돌려보면서 이때 이게 좀 위험했던 것 같다. 뭐 이거는 좋았다 하면서 또 계속 응원하고 할 것 같아요. 다음 계획은 박시온이 지금 저지르는 게 좀 많더라고요. 다음 상대가 솔로 BF 아니면 카밀 그 친구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로드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박시온이 원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처음 말한 건데 박시온은 첫 판부터 제일 센 애랑 하고 싶다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왜냐면 대바나나 이런 애들 하면은 자기 솔직히 시합 준비하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카밀 걔가 16승 16 피니시더라고요. 솔로 BF 지금 6KO 6연승인가? 근데 시온이야말로 국내에서 가장 리스크 있는 싸움을 즐기고 있는 친구 아닌가. 전적관리 이런 말 제일 싫어하고 시온이가. 그래서 이 저지러 놓은 거 좀 같이 해결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대충 듣긴 했는데 라이트급에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랑 제가 싸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더급이 되면 패더급도 뭐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랑 제가 할 수도 있다 듣고 아니면은 이건 아직 이제 다시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또 다른 단체로 제가 파견을 갈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요 국내. 근데 뭐 조규준 영탁이 이런 애들 아니고 진짜 센 애들이랑 제가 하고 싶다 해서 저도 이제 센 애들이랑 해야죠. 훨씬 센 애들 약간 털쟁이들이랑 하고 해야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그런 애들한테는 나의 레슬링이 이렇게 쉽게 먹힐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막 턱 끝까지 숨이 차고 그런 걸 느낄 때가 됐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시원 일 좀 해결 좀 하고 시합 좀 해야죠. 8월 말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이가 다음 주에 태국 가거든요. 골치 아프네요.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네, 저희 팀원들 다 지금 그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모든 승리는 실력과 운이 따른데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꼭 이겨야 될 싸움에서 접은 적도 있고 저는
그리고 저의 큰 강점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경험, 패배도 해봤고 이겨야 될 싸움에서 져보기도 하고 뭐 옛날에 두석이 형한테 졌을 때도 완전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때 완전 혈기왕성할 때라서 야 지금 챔피언 데려와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때 데뷔 전지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덧 ARC 포함하면 제가 11전이더라고요 근데 ARC 두 개 빠지면 뭐 8전? 9전?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 중간에도 약간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고 뭐 시합 중간에 코도 부러져 보고 라운드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싸워도 보고 아니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법도 배우고 KO도 시켜보고 하니까 다음 시합은 진짜 위험한 싸움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라이트급 선수랑 저랑 하면은 아 재밌지 않을까요? 어떤 선수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는 잘라주시면 네.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에 재밌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 정도 시합 보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진짜 감사하네요, 오늘. 그리고 만들어진 챔피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할 거야, 뒤에서 떠드는 새끼들은. 근데 저는 저의 실력을 믿어요. 더 강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제가 또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키 저 친구가 그리고 나카무라 다이스케 선수가 나랑 하니까 저렇게 깔려있고 하는 거지. 아 진짜 해보세요. 존나 세요. 이게 다이스케 형은 제발 블랙컴뱃 다른 친구들이랑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김민우 박찬수니까 불리고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끝내는 거지. 아 잘해요 진짜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원이 8월 말에 기대해주세요. 저희도 지금 다 떨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시합이 될 거예요.